안녕하세요. 해튼TV입니다. 지난 2월에 송산 그린시티 동축지구 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송산 그린시티 제2탄 남측지구에 나와봤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동측지구, 남측지구, 서측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동측지구는 새설동이라는 동명으로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제 4년차가 되어가는 신축 아파트로 1만 세대에 입구 2만 8천 명 정도의 젊고 활기찬 도시로 송산 그린시티 중 가장 먼저 개발이 됐으며, 그 중에서 오늘은 송산 그린시티의 최대 호재 중 하나인 남측지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서해안 복선전철 송산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가는 길에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 센터에 잠깐 들러봤습니다. 공룡알 화석지는 굉장히 넓은 부지이기는 한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갈 때만 무성히 자라있는 실정이지만, 최근에 수자원 공사가 46만 평 규모의 공룡알 화석지 둘레에 시와 나래 둘레길 조성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둘레길 트레킹을 즐기고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서측 지구 쪽에서 남측 지구 쪽으로 가다 보면 왕복 8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요. 마치 송산 그린시티의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한참을 달려서야 송산역 공사 현장에 나타날 정도로 서측 지구에서 남측 지구까지의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송산역은 서해선 복선 전철의 시발점으로 총 3단계 구간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송산에서 홍성, 두 번째가 현재 운행 중인 원시에서 소사, 세 번째가 2023년 6월 개통 예정인 소사에서 대곡 구간입니다. 본 노선은 향후 서해선의 다른 구간들 및 신안산선과 연결을 통해 충남, 평택, 화성에서 안산, 시흥, 부천, 광명, 일산, 금천, 영등포, 여의도, 서울역 등 수도권 요지를 연결이 가능한 철도입니다. 송산역의 역사 공사 현장 모습인데요. 동서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자율주행 실험도시 쪽으로 출구가 나 있는 모습이고요. 출구 쪽 앞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지입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것이 차량기지인데요. 차량기지 공사도 한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4조 1천억 이상을 투입해 송산 남양 상남을 거쳐 아산, 당진, 예산, 홍성을 잇는 약 90km의 복선전철 신설 사업으로 화성 송산에서 충남 홍성역까지 약 90km를 28분 만에 주파를 목표로 건설되는 고속전철이죠.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의 특징은 단편적으로는 수도권과 충남을 연결하는 철도인 듯 보이나 이 철도 개발의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으로는 장항선과 연결해서 익산에서 전라 호남선과 직결하고 북으로는 화성 송산에 연결해서 신안산선과 원시 소사 대곡 신선 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되어 서해안권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수도권 우회 노선을 건설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서해안권에 없던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해서 하나의 개발축을 형성하는 철도 핵심이 바로 서해안 복선 전철인 것입니다. 그 서해안 복선 전철의 중심이 바로 송산역이며, 송산역의 위치는 화성시 남양읍 운월이 일원이며, 송산 그린시티의 중심부인 남측지구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위쪽에 들어가게 된 송산역은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 산업단지와 자율주행 실험도시,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 수변 신도시, 상업시설 등 이런 여러 호재들과 맞물려 많은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교통망으로 굉장한 직비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으며, 서해선 복선 전철 역사 중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송산역이 송산 그린시티 안에서 당연히 최고의 관심 집중 지역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동측지구 옆으로는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가 에버랜드의 두배 규모인 약 127만 평 규모의 4조 5천억 원을 들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1차 개장 목표로 연 관광객 1,900만 명을 예상하고, 2031년 그랜드 오픈 시연 관광객 3,0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약 70조 원의 경제 효과와
15,000명의 일자리 창출 및 11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또한 K-시티 자동차 테마파크의 면적은 약 44만 평 규모에 카레이싱 경기장, 튜닝센터 부품 백화점 등 자동차 관련 상업단지와 자동차 박물관,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교통은 제2서해안고속도로, 비봉매송간고속도로, 국도 77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송산IC, 서해안복선전철 송산역 등 4통 8달의 교통망으로 송산은 바야흐로 서해안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심에 바로 송산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산역과 국제테마파크 그리고 자율주행 실험도시 일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기회가 있는 송산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